꼭 봐야 돼. 21년 젊어지면. 희한해. 적으면서 봐야겠어. 눈에 불을 켜고 봐서 도대체 뭐가 원인인지 좀 찾아봐야겠어요. 그러니까요. 어휴. 집이 너무 깔끔해요. 집 나이도 좋은데요? 집 나이도 뭐 젊은데요? 아, 예쁘시다. 아우. 어우, 남편분이 잘생겼네. 자기야. 응? 도와줘? 아니, 괜찮아. 나 어차피 지금 손 때문에 물 닿으면 안 되니까. 응, 알아. 자, 이따 맛있게나 먹어. 맛있게나 먹어. 어. 맛있게나 먹어. 아, 저 고등어 요리를. 네. 난이도가 좀 있는 요리인 것 같아요. 한두 번 해본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. 신랑이 요리를 참 잘해요. 그래요? 네. 양념장을 다 만드셔가지고. 네. 참, 아, 익숙한 솜씨네요. 이거 맛있는데. 어머, 저것도 직접 저렇게 만드셨어요? 대박. 오, 자기 완전 그림인데 너무 맛있겠다. 맛있겠지? 애썼네. 잘 먹겠습니다. 자기를 위한 사랑의 밥상이니까 빨리 먹어보자. 진짜. 짭짤하니 좋네. 짜단 얘긴가요? 네. 자반 고등어로 조립을 했거든요. 음식이 너무 싱거운 맛 없어. 그럼. 근데 조금 건강을 생각해서 좀 라이트하게, 그치? 어차피 생선 먹으니까. 네. 이거 멸치볶음 자기가 어저께 한거 이거지. 응. 아니, 멸치볶음이 너무 소금을 먹는 것 같아서. 바다에서 막 나온 멸치인데? 워낙 남편분이 입맛이 좀 짜신 네, 편이에요. 되게 자극적인 거 좋아하고 짜고 맵고 이런 걸 좋아해요. 지금 음식 짠 거 봐서 남편이 약간 벌칙으로. 그 정도 수준 맞아요, 정말. 예, 너무 예, 이 정도를 약간 벌칙용으로 만드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. 잘 먹었습니다. 자기야, 진짜 맛있었어. 마음으로 진짜 만들어주시고 넣어주시고 이제 그런 건데요. 만성염증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그 건강에는 그닥 좋지 않은 사랑이었어요. 네, 우리가 이제 하루에 소금을 적게 먹어라, 저염식을 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. 그래서 권고하는 양이 5g 정도인데요. 한 마리 먹으면서 그냥 소금 한 2, 3g 정도? 그러니까 권고하는 양을 그냥 고등어 조림으로 다 메꿔버리는 셈 되시는 거예요. 만성염증을 예방하는 게 아니라 불러드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식단이에요. 그러니까 사랑은 듬뿍이신데요. 건강에는 좀. 소금 양인.